여러분들도 거기에서 축사를 보내주실 텐데요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. 저 보통 그냥 간단히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컴포식 한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많은 카메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건 저의 인기가 아니라 우리 유피니크와 백성현 배우의 인기. 정말 훌륭한 우리 유피니크 백성현 배우. 인 것 같습니다. 저런 분들이 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운동에 참여를 해주니까 이 운동이 정말 잘 될 것 같다. 이 선포식이 아주 의미 있는 선포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연예인들의 사회적 책임 중에 바로 이런 부분이 있죠. 이게 국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 국민들의 또 관심을 모아서. 우리 사회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는 그런 일을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유피니크와 백성현 배우가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우리 더블유대단의 이윤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뭐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운동이죠. 92년에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이 되고 그리고 재작년에 파리에서 협정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또 이미 뭐 가장 중요한 지구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운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옛날에 뜨거웠던 지구가 이 열을 식히는 데는 이 엽록소 이 나무가 탄소를 잡아먹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그런 그 기운이 없어졌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 땅속에 들어가 있는 탄소 소비를 꺼내 쓰다 보니까 그것이 다시 많아져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잖아요. 결국 사람이 만드는 인재가 결국은 지구를 멸망시키게 하고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구를 멸망케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 지구적 과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저감을 지금 대출 전망치의 37%를 낮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